네, 이번에는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진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봐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옆에서 보면은 한쪽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엣지 소프트닝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필렛 엣지를 한 상태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사각형,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CO 카피 명령으로 엔드포인트 오스냅 잡고 복사를 하고요. 다음 이제 탑뷰로 가셔서 방금 그 곡선 형태를 커브 명령으로 그릴 건데요. 라인웨이에서의 커브는 스플라인이나 베지어 커브가 아니라 바로 넙스 커브입니다. 명령어는 단축키 C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클릭한 곳이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클릭해 버리면은 나중에 형태 잡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컨트롤 포인트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유려한 곡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적당히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 하시고 처음 찍었던 그 부분을 한번더 클릭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속성 탭에 있는 것처럼 닫힌 커브라고 나올 겁니다. 넙스 커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얘를 선택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죠. 얘도 건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더 원하는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이렇게 형태를 잡았으면은 이거를 좀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좀더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쪽 아랫부분을 한번 위쪽으로 올려볼 건데요. 퍼스펙티브로 넘어오셔서 커브를 선택하면 또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죠. 이거를 쉬프트 누른 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위로 Z 방향으로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볼의 파란 화살표 클릭하시고 8 엔터. 네, 8만큼 올렸습니다. 이거는 현재 닫힌 커브긴 하나 평면형 커브는 아닙니다. 평면형이라면은 바닥에 그려진 커브를 말하는데 한쪽 방향이 8만큼 위쪽으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면형 커브는 아닌데 이렇게 닫힌 커브인데 평면형이 아닐 경우에 서피스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패치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명령은 아니라서 단축키로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넙스 서피스라고 합니다. 넙스 서피스. 요거를 두께를 줄 건데 아까 커브 두께 줄 때는 EXT, 익스트루드 커브를 썼잖아요. 서피스 두께 줄 때는요. 익스트루드 서피스, SRF입니다. 선택 엔터 하시고 솔리드 예스인 거 확인하시고요. 익스트루전 디스턴스 두께는 2로 설정하겠습니다. 엔터. 기존에 있던 서피스 하나랑 방금 익스트루드한 서피스 총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 기존에 있던 서피스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요 녀석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위로 들 건데 선택하시고 파란 화살표 클릭하시고 12. 엔터.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탑뷰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익스트루드하는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면 보이는 요 선을요 아이소커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소커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곡면 모델링 할때 중요시 다뤄질 그런 내용이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아이소커브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서 여기 아이소커브 덴서티에서 쇼 아이소커브를 체크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아이소커브는 곡면 모델링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게 그냥 선택해가지고 체크를 해제해버렸습니다. 탑뷰로 가서 원 만들어야겠죠? 서클, 엔터, 클릭, 1, 엔터. 한번 썼던 명령은 어떻게? 스페이스바, 클릭, 스페이스바. 뭐이 정도로 하고요. 요거 이제 익스트루드에서 할 건데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어디에 오스냅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충족이 되고 넘어갔네요, 오히려. 또 어떤 거는 길이가 모자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쭉 뽑아냅니다. EXT. 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낼 겁니다. 불리언 스플릿이라는 걸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덩어리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해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불리언 유니온 BU라고 합니다. 불리언 유니온 선택 엔터는
두개 개체를 합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걸 말하고요. 반대로 BD, 불리언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선택 엔터 A 빼기 B 차집합을 하는 거고요. BS, 불리언 스플릿, 여러분들은 BS라고 치시면 될 거예요. 선택 엔터, 선택 엔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첫 번째 선택한 애가 잘리고요. 뭐를 두 번째 선택한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BS, 불리언 스플릿인데 내가 기둥 선택 엔터, 요 상판 선택 엔터를 하시면요. 상판을 기준으로 기둥이 잘리게 되는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나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다시 할게요. 불리언 스플릿 BS를 하시는데 기둥들 선택 엔터, 상판 선택 엔터 하시면 상판을 기준으로 요 녀석들이 썰리게 됩니다. 여기 사이에 요것들 보이시죠? 쭉 선택해서 요 상판만 컨트롤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가 되는데 요 녀석들이랑 그리고 위쪽에 오버댓에서 나온 애들 얘들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잠깐 하이드로 숨겨보세요. 얘가 이렇게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스 있게 위에 뚜껑도 딱 덮여져 있네요. 네, 이러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필렛 엣지까지 해볼 텐데, 필렛 엣지는 단축키는 FE. 필렛 엣지 FE입니다. 제가 반지름을 0.5로 했었던 것 같은데, 5, 엔터.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하는 모서리에 반지름 0.5가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엣지 선택, 여기도 엣지 선택하고 엔터를 두번 누르시면은 잘 보세요. 엔터. 여기 이렇게 0.5가 엣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필렛이 두 번. 앞선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엣지 소프트닝으로 눈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필렛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넘긴다거나 뭐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할때 이게 그대로 구현이 되겠죠. 엣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렌더 돌릴 때만 필렛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 필렛은 바로 필렛 엣지 FE로 하는 겁니다. 얘도 재료 제가 아까 썼던 거 똑같이 넣어볼게요. 탑 선택 어사인 투 오브젝트 이거 잠깐 숨기고 커브도 숨기고 싹다 선택해서 볼까요? 쇼 SH. 이것도 여러분들이 렌더링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상을 바꾸셔도 좋은데 제가 현재 이 재료를 이용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넣었기 때문에 요 재료의 색상을 바꾸면은 기존에 있었던 저 책상 상판의 색상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얘랑 얘랑 재료를 따로 넣고 싶다 그러시면은 재료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요 재료를 하나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환경 맵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모델링 강의 중간에 잠시 렌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라이노의 사이클스 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링 강의 중간에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이거 렌더링 설정하는 거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